쌍둥이법으로 불린 대구와 광주공항특별법이 지난주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빛동맹으로 교류를 확대해온 두 도시는 숙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중간지점 지리산 휴게소에서 대구와 광주가 만났습니다. 지난 13일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통과를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2013년 달빛동맹을 맺은 이후 실질적인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항이 열리는 것이고 그 지역의 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이은 다음 현안으로는 달빛 고속철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상반기 중 발의해 올해 내로 제정한다는 목표입니다.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노리는 가운데 신청도시를 선정하는 정부실사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같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이어진 구조를 동서로 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은 동서 화합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녹록지는 않겠지만 이 두 특별법이 통과된 어떤 이런 계기로 삼아서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 동서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달빛 동맹으로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을 두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입니다.